그러면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의 이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이슈가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니콜라 얘기가 많았고, 내일은 뭐 테슬라의 배터리 대여 관련돼서 계속 테슬라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쪽에서도 역시 그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던 2차 전지 쪽에 이제 대형 종목도 좀 계속 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많이 빠뜨렸다고 하면은 내일 또 예전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어떨까?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커지고 있고, 7월, 특히 7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지수는 반등을 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맞아요. 3%에서 예. 2조짜리, 2조 달러짜리 애플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는 결국은 뭔가 자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깨지면서 급락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7월 중순부터 나왔지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돈의 힘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최근 들어서 9월 달 들어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테슬라인데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시장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그 머스크가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야 우리 그 대용량 배터리 뭐 어쩌저쩌고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버리거든요. 네. 테슬라 자체로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 우리나라 회사라든지 일본 회사라든지 그런 데부터 이제 배터리 뭐 우리가 인쇄 계속 공급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거니까. 식으로 네. 연결을 해버리니까 뭐 시간 외로 한6% 정도 급락했는데 지금 시간이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배터리 데이가 잘 나오든 획기적인 뭔가 막 쇼킹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의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뉴스에 파라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근데 이제 내용이든지. 만약에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변동폭은 더 커지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는 일단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보일 거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 5시 반에 이제 발표가 있으니까 내일 저희 데일리 나가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라서 데일리 5시에 올리세요? 5시 반좀 넘어서 이제 다 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니까 예. 일단은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오늘 또 있고요. 무누신도 또 발언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미국장 끝나고 나면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장 중에는 테슬라의 머스크 발언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파월 연준의장이 항상 최근 들어서 6월달 이후로는 파월 연준의장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어저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언급을 또할것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고 내일 가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발표 이후에 미국의 그 2차 전지 업종뿐만 아니라 언택트와 관련돼서 그 네. 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어디로 튀는지가 관건이에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내일 오늘 미국장이라든지 내일 우리나라 주식장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네요, 미국 쪽에서. 같습니다. 네, 그것도 거기다가 또 네. 뭐그 긴즈버그 사망 이후에 그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 뭐냐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연 이슈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좋은 이슈는 아니고요, 다들. 물론 이제 좋은 이슈가 생기면 뭐 그저 파월이 최근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야, 우리 조만간에 뭔가 좀 쇼킹한 거 내보낼 수 있어, 뭐 아니면 문우신이
경기 정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뭐 추가 부양책 그만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석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추석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일단은 주식에서 한 발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짓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슈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